단물이 나 빠지면은 이제 또 끊어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남자가 끼기 시작하면은 다 손실이에요. 너는 돈이 서방이다. 여공자손은 싸운 것은 싸운 것대로 가지고 살아왔다고 하나, 신축년이라는 한 해는 내리다 안땅에 단속이 되지 않는 해운으로 손 아랫역으로부터 들어서는 근심이 내 속을 갉아먹는 해운이로다. 이런 공수를 주시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안땅이라는 곳은 가정입니다. 내가 올해는 가정이라는 곳에서 바람이 들어서 어디로 향해야 할까 지표가 확실해지지 않으면서 내 마음이 둘 곳이 없어지고 바깥으로 점점 내몰게 되는 형국이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손 아래라 함은 원래 타고난 팔자가 가정이라는 복록이 부족한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울타리를 꾸렸을 때 오히려 내가 대주노릇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 사람들을 안으로 이렇게 들였어도 내가 품어야 되는 입장이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안에서 기대고 싶을 때가 있는데도 기댈 정처가 없는 팔자입니다. 너무 외로워요. 그래서 고독한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신축년이란 해가 우리 기준님이 거기에 바람이 더딥혀져서 가정이 좀 바람이 들어서 흔들리는 시국이에요. 그래서 내가 바깥으로 나설게 되고 점점 인연도 흩어지는 해고, 그래서 내가 근심 앓던 일을 빼던지 아니면은 내가 그걸 떠안고 살기로 결심을 하던지 양단 대기를 해야 하는 해운이로구나. 우리 김씨 여공 기주가 이런 말씀을 주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니, 일단은 지금 내 안땅이라는 곳이 나를 품어줄 수 있는 울타리가 전혀 되질 않아요. 내가 아무리 공력을 들여도 티 안 나는 공력이라 그러시고, 더불어서 내가 지금 바깥에서 치이는 것을 안에서 치유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더 안에서 상처만 받았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할머니 말씀도, 기주야 바깥에서 당하는 상처는 무시하고 안 보면 그만이지만 안에서 당하는 배신은 마음의 멍울이 말 못하는 멍울이다. 그래서 차라리 내 자신의 인생만 생각을 하고 딱 정말 어차피 내 팔자에 자식덕 없고 남편덕 없는 팔자이니 그러니 내가 나 자신만 생각해서 그래 그냥 여기서 정산하자 하고서는 깔끔하게 돌아서시던지. 근데 이 평파가 온 원인이 우리 김씨 기주님이 조상의 가문은 타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 가문 자체가 조상은 위하던 가문이에요. 위에서는. 근데 아랫역에서 종교 투쟁도 들어오고 종교가 뭔가 다른 외래 종교들이 섞이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조상이 받던 대우도 못 받고 있는 형태이고, 그러다 보니 대우받던 분들이 못 받으시니까 서운한 마음도 있으실 거고 여러모로 이제 바람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기주님 친정 가문을 보면 우리 김씨 집안이 한량 집안이에요. 남자들이 보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때를 보더라도 할머니가 한 분이 아니셨거든. 예. 그죠? 그 업이 다 타고 내려와서 우리 기주님을 감싸다 보니 내가 시집가서 꾸린 가정에서도 안땅에서도 뭔가 이게 일부 종사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할머니 보셨을 때, 기주야 그냥 신하이들한테는 매물 주지 말아라. 응? 무슨 말이냐, 산에는 마음을 둘 곳이 안 된다. 돈에 마음 두고 살아야 되고. 외로워 죽겠어. 그래도 한 남자를 하고 살고 싶은데 그게 진짜 너무 안 되네. 안 되죠. 노력을 해도 안 되네. 그게 이제 집안의 조상의 업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그 원인을 짚어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너 이런 팔자가 이렇게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만신내라는 곳은 원인을 짚어주는 곳이다 보니 그 조상의 업을 타는 자손이 있거든요. 여러 자손들 중에서도. 근데 그게 본인이고 또 모친도 참 바라보면은 우리 김씨 여공 기준은 딸 팔자, 엄마 팔자 받는다는 말이 정말 절로 나온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모친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도 얼마나 당신 같은 멍울을 떠안고 사니 안타깝고 가여워 보이는 형국이고.
그런 조상의 업의 고리에 따라서 이 가문이 처가 1처가 안 되고 2처고 3처고 하던 가문의 핏줄이고 그러다 보니 그 업장이 자손에게 떨어진 격이고 그래서 나 또한 떠돌이 기러기 신세처럼 한 남자에게 일부종사가 안 되는 형국이고 그래서 배신과 상처로만 오는 형국이니 그런 조상의 업보를 잘 닦아내셔서 내가 좀 한 곳에 뿌리 내릴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그러시면은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시면 우리 기준님 지금 뭔가 정산하고 새로운 인연을 마주한다 그러더라도 거기도 한갈래 인연이 되지를 못해요. 너는 돈이 서방이다. 왜냐면은 재물은 내가 운만 잘 타고 흐름만 잘 읽으시면 충분히 갖고 사세요. 그리고 문제는 남자가 끼기 시작하면은 다 손실이에요. 그러셨을 건데 뭐. 외롭고 그래서 또 좀 남자가 사실 좀 잘해주고 내가 또 기대고 이런 게 있어요. 그쵸. 독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걸 아니까 호의적으로 다가와서 나오면은 우리가 속된 말로 담물이나 빠지면은 이제 또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의 정상적인 이게 울타리가 꾸려지질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게 바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는 게 맞겠네요. 그렇죠. 아예 내가 그냥 바깥에서 내 밥벌이 하면서. 예. 밥벌이는 해서 이제 돈은 좀 돈봉은 좀 있나요? 그건 돈봉은 없는데. 그렇죠. 돈은 있습니다. 예, 돈은 있는데 남자라는 존재만 안 끼어들면 있는 격이에요. 남자라는 존재가 끼어들거나 또는 내가 안땅으로 고개를 돌리거나 이러면은 다 손실이에요. 내가 열심히 소처럼 일해가지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본인이 어떻게 좀 갈무리를 하셔갖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선택을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내가 뭐 이 둘 중에서 하나를 버리고 그냥 하나를 딱 야무지게 선택하고 가시던지 그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예요. 이건 양자택일. 그래서 내가 신축년을 기점으로 삼으셔서 정돈할 건 정돈하시고 새롭게 출발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 이번 사례자분은 자꾸 조상 가물을 타시다 보니까 이제 조상님들의 업보에 의해서 이제 남자를 만나더라도 이제 계속 날 때린다든지 뭐 좀 이렇게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안 되는 그런 표식을 받고 있는 사례자분이셨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뭐 공도 들여보시고 조상 대우도 해봤다고 하는데 원인이 되는 부분을 딱 이제 해결하지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현상을 계속 겪고 계시던 케이스인데 그래서 지금도 또 정신 못 차리시고 계속 또 남자친구를 뭐 저기 하시던데 이제 그거를 정리를 깨끗하게 뭐 좀 조상의 그런 문제들을 처리를 하시던지 아니면은 그냥 아예 포기를 하시고 돈만 바라보고 이제 선택을 하고 가셔라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해드린 케이스였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내 속에 치부를 딱 짚어내셔갖고 제가 너무 놀랬고 아, 좀 감동을 받았어요. 선생님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어떻게 정리하면 좀 답이 나오겠다는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한테.